대덕특구의 관문에 있는 대덕문화센터. 여기에 서울 부동산업자가 고층에 오피스텔을 건립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과학기술인들의 움직임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대덕의 6개 과학기술 직능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합동으로 포럼을 갖고 센터의 올바른 쓰임새를 모색했습니다. 윤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덕문화센터 정면에 대형 현수막을 걸며 우성이산을 가로막는 고층 오피스텔의 건립을 반대하던 대덕의 과학기술인들이 이번에는 포럼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포럼은 1993년 대덕문화센터를 설계한 방철린 건축가를 초청해 센터의 건축물적 가치를 설명드렸습니다. 방 교수는 그 당시 설계 도면을 보여주며 센터를 국가연구단지의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건물이 자연과 조화롭게끔 여백의 미를 주어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건축상까지 받은 이런 역사적 의미와 위치를 가진 센터를 허물고 그 흔한 상업용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대통령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인해가지고 보내서 이거 절대로 뺏길 수 없다. 대덕연구단이 다시 내놔라라고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방 교수의 강연이 끝나고 센터의 재청조를 모색하는 청중간 토론은 치열했습니다. 한 패널은 과학기술인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미래부와 대전시, 유성구 등 행정당국이 너무 몰라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과학인들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말이 여기가 과학동네고 유성구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학도시라고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대덕특구, 특구재단, 그래서 유성구가 더 이상 이거를 건축 허가를 안 내주게끔 하는 게 저는 1단계로 생각하고. 센터 앞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포럼에 나와 자신들의 조망권이나 재산권 침해 때문에 고층 건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의 과학문화가 훼손됨을 반대의 이유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희가 여기 들어올 때도 10층이라는 거에 많은 반대가 있었겠죠. 다만 그래도 대전 대한민국을 중심인 이 도룡동에 들어온다는 거에 되게 행복했고. 센터의 소유자가 현재 일반 사업자라도 서대전 공원처럼 공익의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 행위를 제한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며 센터가 이 지역에서 가진 공익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건대학교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학교라고 하는 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동의하고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동의한 것이거든요. 그 서대전역 광장 있지 않습니까? 잔디밭. 그 사유지잖아요. 거기 아파트 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힘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잔디밭으로 쓰고 있잖아요. 반면 아무리 공익에 부합돼도 사유지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됐습니다. 신성동에 있는 체육공원에 다른 센터가 들어오기도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컨벤션 센터 같은 게 들어오는데 그거는 신성동의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셔갖고 결국에는 그 체육공원으로 지금 유지가 됩니다. 거기 이제 어린이집이 들어갔고요. 근데 거기는 그 땅은 소유주가 연구단지 소유주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고. 이번 논쟁이 자기가 사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민으로서 각성을 특구인들에게 불러일으킨다면 앞으로 대덕에서 연구 생활을 이어갈 후배와 후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과학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어 가지고 정말 앞으로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곳이 되면서 과학적인 특색을 지니도록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위기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전화위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집이겠죠. 이렇게 열띤 분위기 속에 치러진 공개 모임에 정작 정책 결정자인 유성구와 특구재단의 관계자들은 자리하지 않아 특구인들의 큰 실망을 샀습니다. 앞으로 특구인들은 계속 이런 모임을 가져 센터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CNB 뉴스 윤병철입니다.